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베리스모 관련해서 싱키르 310 임상의 본격화 차세대 카티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제 기사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드리고 결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가 이제 오전에 나왔는데요. 싱키르 310 관련해서 일상 이 모집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최근에 이제 삼갑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이제 지분을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가지면서 HLB와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이노베이션과 베리스모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자, 이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 카티 치료 후보 물질의 임상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국립보건원의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들어가시면 요 싱키르 310 관련되는 임상 일상 관련해서 모집 전일 때는 낫 예스로 되어 있는데 모집 중이면 이제 리크루팅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드리면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싱키르 이제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 검색하시면 하나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리크루팅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색할 때 모르실 때는 이 엔시티 넘버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는 베리스모가 되는 거고요. Last updated posted가 이 9월 19일, 현지 시간으로 9월 19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이 확인되는 어떤 부분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기사 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IND 관련되는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4개월 만에 이제 환자 모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최대 18명을 이제 모집해서 일상이니까 보통 이제 안전성 하는데 암일 때는 이제 일상일 때도 보통 이제 우리 약에서 이제 임상 일상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항암제일 때는 일상도 이제 암 환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도 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뭐 약의 어떤 유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상의 이제 권장 용량 어느 정도 용량이 뭐 내약성이라든지 효과에 적절한지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한 일상의 어떤 이제 뭐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티 치료제는 혈액암을 대상으로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나 고용암에서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면 카티라고 하는 게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게 TCR이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T세포가 효과를 굉장히 내는데 보통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암세포에서 이제 그뭐 종양미세안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적절하게 이제 T세포가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카라고 하는 게 붙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이제 몸 안에 있는 환자 몸 안에 있는 T세포를 끄집어내어서 그러니까 부작용이 이제 덜한 거죠.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자기 이제 T세포를 끄집어내어서 앞에다가 이 카라고 하는 조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T세포 앞에다가 달고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배양을 시켜서 다시 몸 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딱 집어넣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고용암 쪽에서는 그 이게 왜안 되냐?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백혈병의 이제 주요 타켓이 딱 있습니다. 뭐 CD19라든지 CD 뭐 30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고용암 쪽에 있는 부분들은 딱 암세포에만 있을 만한 이 바이오마크가 딱 이렇게 마땅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세포에도 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형암 쪽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가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암세포에만 뭐 이렇게 존재하는 유일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CAR-T 치료제가 혈액암에는 굉장히 완치까지 가능한 어떤 부분입니다만 이 고형암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많이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CAR-T 뭐 킴리아라든지 예스칼다 같은 경우에도 혈액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발률이 좀 높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딱그 CAR-T는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되면 기존의 CAR-T 치료제는 효과를 또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항암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리스모는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CAR-T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인 키르카 플랫폼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키르카 그 플랫폼의 특징은 그 NK세포였던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용체의 구조하고 유사하게 일단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다중 그 체인의 어떤 수용체를 T세포에다가 이제 결합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어서 이제 기존의 CAR-T를 극복하는 부분이고 이제 T세포가 이제 암세포하고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 보통 우리 면역세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반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반응하고 또 정상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제 반응하게 되면 T세포의 어떤 그 이제 고갈이 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걸좀 극복해서 만든 게 이제 키르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신키르 310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타켓인 CD19의 새로운 바인더, 그러니까 항원하고 이제 결합하는 이제 부위를 이제 그 개발을 한 거죠. 이 베리스모하고 이제 그 펜실베니아 이제 대학의 산학 협력으로 이제 특허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대조군 대비해서 높은 이제 효과를 보이는 걸 이제 입증했고 이 고형암에 이제 관련해서는 310에 앞서서 110 관련되는 임상 일상도 진행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이제 타켓을 형태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고형암 쪽에서도 110 관련해서 뭐 중피종이라든지 단간암종이 단간암종은 이제 간암 일종이죠. 그다음 난소암 이런 적응증으로 해서 동물 실험에서 기존 카티 대비해서는 고형암 치료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키르카 플랫폼으로 싱키르 10, 410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전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일단 이제 R&D 흐름에서는 일단 초기 단계입니다만 상당히 또 이제 포스트 리보 세라닙 이후에 관심이 높은 분야가 이제 베리스모의 CAR-T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점에 좀 디테일하게 좀더 살펴보면 스터디 레코드 버전 그러니까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8월 5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버전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이 이제 9월 13일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 그래서 이제 리크루트먼트 스테이처스 그 다음에 임상, 아이디펜티케이션, 스테이저스, 오브사이트, 뭐, 컨디션,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리크루팅 관련되는 임상, 모집 관련되는 부분이 재개되었고,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9월 달에 올랐던 게 이제, 오버럴 스테이처스의 리크루팅으로 좀 바뀌어 있죠. 그 임상의 어떤 이제 시작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10월 달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10월 달로 그 다음에 주요 이제 프라이머리 컴플리션이 관련되는 이제 자료 수집 완료일은 2028년도 9월 달그 다음에 임상 종료는 2028년도 12월 달입니다. 요거는 이제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액추얼이 아니라 그냥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19일에 좀 바뀌었던 부분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스모가 스폰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폰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 이제 레귤레이터 드러그 관련되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해당된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타입은 이제 인벤셔널, 그 다음에 임상 일상이고요. 그러니까 코어터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니까 뭐 대조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하나인 부분에서 이게 뭐 안전성이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라벨 형태, 그러니까 암이 여러 가지가 아니니까 뭐 블라인드가 아니라 이제 더블 블라인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픈라벨 형태로 돼 있고, 인롤먼트는 이제 임상에 지원 관련되는 부분을 18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 암 형태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일상의 목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를 보시게 되면 이밸류에이터 세이프티 안전성을 일단 보는 거죠.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약의 그약 관련돼서 뭔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상에 들어갈 때 어떤 이제 그 용량 관련되는 부분들 이것까지 이제 우리 기사에 나왔듯이 요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 매저에 보시게 되면 뭐 피스빌리티, 프리미어 이피컨시 뭐 그러니까 효능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일상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ORR이라든지 뭐 CR이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2차 지표에는 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행되는 곳은 로케이션을 보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뭐 덴버라든지 콜로라도 여기에서 이제 환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이제 블러드 캔슬 인스티튜트 여기 쪽에서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이 이제 아침 대비해서는 계열 종목들에서는 좀 주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장중에 21 이평 관련되는 가격들 5,200원대 부분을 좀 시도했다가 지금 밑골이 좀 나오는 형태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HLB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어제의 고가 부분까지 한번 시도를 28,450원까지 갔다가 이제 윗골이지만 봉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여전히 11,400원, 1,100원대 이 가격에서 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윗골이 연봉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 21이평선이 9,000원대 부근을 좀 시도를 했다가 윗골이를 내면서 다시 이제 일단 연봉 형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바이오스텝이라든지 파나진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이제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겠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가만 이제 좀 붙여놓으면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거래량 관련되는 부분은 좀 느렸습니다만 돌파가 좀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주말 정도에 이제 확인이 되는 리서브미션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좀볼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